맛있겠다 저거. 와, 와 대박. 너무 좋다. 깎아드릴게요. 네. 자, 먼저 수현이, 수현이 빨리 빨리 빨리. 자, 먼저 첫 타자는 수현이네요. 나 외톨이라는 곡이 있거든. 외톨이? 외톨이 마음의 문을 잡고 알아? 오, 이거 할 수 있다고? 아, 좀 할 줄 알아. 어, 이 노래 아는구나. 야, 수현이. 예, 아웃사이더. 예, 아웃사이더. 자, 흥을 끌어올리고.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까미나도다가 끊임없이 떠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인 게 무서워 나 잊혀줄게 두려워.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까미나도다가 끊임없이 떠나. 어떠세요 재민 씨 보기에? 아, 일단 리듬감이 좋은데요.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폭주기관차. 외톨이 맘에 문을 닫고 슬픔 매중에 지금 살아가는 바보. 오, 잘한다. 야, 점수 많이 나올 것 같아. 365 너무 귀여워. 콘서트 왔어. 점수 안 나와. 잘 읽어야지. 숨 차면 마이크 가끔 넘기시나요? 가끔 가사가 기억이 안 나는 부분 넘기기도 해요. 오케이, 오케이. 야, 야! 몇 점, 몇 점? 몇 점, 몇 점? 3점. 3점 나. 아, 뭐야. 63점. 아, 아쉽다. 아, 괜찮아. 저기가 더 못 나왔을 수도. 그쵸. 네. 수아, 수엔에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쵸. 아, 정수야, 우리 사진부터 찍자. 아, 그쵸. 점수가 뭐고, 지금? 여기 지금 노래보다 더 중요한 걸 하고 있네요. 감정이 다 알려져. 그쵸. 어머, 어머. 어머.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우와. 얼굴 가리고. 잘한다. 그러게요. 우와. 아우, 어, 야, 63점 걷더니 넘을 것 같은데. 끝났어. 가라. 과연? 수현도 안 되지, 13점. 아, 뭐야. 어떻게 하늘그네. 이 점수에 따라서 하늘그네 탑승자가 가려집니다. 95. 수아 완벽하게 승리해요. 너무나 압도적인 큰 차이로 이겼습니다. 가위바위보에서 그럼 진 사람 타기.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가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어떡해. 아빠가 이겼네. 아, 이거, 야, 어, 야, 근데 원래 가위바위보는 혼자 남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아, 맞아. 그치? 어. 아, 그게 아니라 원래 묵지도 혼자 남은 사람이 하는 거고. 맞아. 우리 아까 그, 약간 그 스카 약간 그런 데도 갔다 왔잖아. 원래 대한민국 진사하다. 유래야. 와, 너 노래는 니네가 해놓고. 아, 유래, 유래. 유래. 어. 이게 MG 문화야? 이게 연합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부님. 내가 이걸 왜 타냐? 그렇게 해서 결국 성호 아빠 혼자 타게 됐습니다. 네, 세게. 저 엉치 세게, 엉치 세게. 한 바퀴. 90도 까지. 내가 이걸 왜 타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오늘 이상한 거. 아, 오늘 이상해. 선생님. 아, 아, 아! 야, 이거 아찔하다, 진짜. 무섭다. 선생님! 그럼 진짜, 진짜 그만! 그만, 선생님! 어, 선생님, 그만! 그만요! 그만요! 더 세게, 더 세게! 아니, 진짜로 위험해요! 선생님! 어, 선생님, 진짜요! 어, 선생님! 아, 진짜 무서워요! 아, 선생님, 진짜요! 선생님! 이게 MG 문화야? 아니, 아니야, 더 세게, 더 세게! 우와. MG 체험 제대로 하시네요, 오늘. 자, 다음 MG 체험은 어떤 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러고 아빠 탕후루 어. 먹고 사진 찍고. 야, 그거를 서울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지, 여기하고 사진 찍는 데가 다른데. 아, 뭐가 달라? 아, 탕후루가 아니었어? 공기 하나랑 뭐 먹을 거야? 망고 하나랑.
아,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아. 저도 망고요. 망고 두 개랑 파인애플 하나. 아니 먹을 만큼만 사라고 싸가는 게 아니라고. 아니 먹을 만큼만 사라고. 하나씩만 사. 아니 진짜. 아니 하나씩만 사. 하나씩만 시켜도 입이 많으니까. 진짜. 탕후루가 35,000원이라고요? 야, 여기는 간식비가 어마어마해요 진짜. 하나하나 이제 설탕이 진화하는구나. 야 옷에 닿겠다. 이걸 먹으라고? 아빠 처음이래요. 오 약간 표정이 마음에 드신 것 같은데요? 오. 망고 들리는데? 망고 완전 맛있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와. 아니 먹을 만큼만 사라고 싸가는 게 아니라고. 망고 원래 맛있어. 와 진짜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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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망고 진짜 맛있어. 야 탕후루를 왜 지금 알았지? 진짜 맛있다. 근데 왜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야, 하나만 나 더 사올게. 나 더 사올게. 또 사요? 야, 야, 더 먹었잖아. 나 계란이 먹었네. 우와, 이게 입맛에 맞는 사람도 있어요. 다섯 개 맞으시다? 네네. 탕후루만 지금 5만 원을 샀어요. 그리고 또 MG 그 문화가 뭔데? 약간 요즘 수우파. 아, 수우파 인기 많죠. 스모크 챌린지라고. 스모크 챌린지 뭐야? 최근 댄스 경연 프로그램에서 화제가 됐던 춤이죠. 요즘 MZ세대 사이에서 이 스모크를 챌린지로 따라추는 게 엄청 유행이라고 합니다. 한다? 자. 근데 수현이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럼요. 나 먼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렸어요, 지금. 어머. 제대로인데, 제대로야. 야, 난 못해. 너무 창피해서 못해. 야, 저 인파 속에서 도전을 하는 게 너무 멋있네요. 근데 현실은 SNS 속과는 살짝 다르긴 한데. 아니야, 그래도 너무 멋있네. 너무 용감해요. 아. 야. 대단하잖아.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단하다, 수현아. 와. 와,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잘했어, 잘했어. 맞아. 진짜 잘했어. 자, 또 다음 장소 어딜까요? 뮤직비디오 찍은 언덕이 있다고? 자, MZ세대가 꼽은 두 번째 하플, 그 유명한 청라 언덕으로 가봅니다. 비 오는 날에 딱 뉴진스 멤버들이 여기서 걸어오면서 비 맞는 그런 장면. 그 티토 뮤비에 나온 그 장소네요. 아 근데 영상으로 보던 곳을 사실 실제로 가보면 너무 신기하잖아요. 야, 인증샷 꼭 찍어야죠. 그쵸. MZ세대 SNS에 여기 이제 찍은 인증샷이 많이 올라오고 있대요. 뭐 제목이 뭐라고? 디토. 디토? 노래 어떻게 부른다고? 미러 미러?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 보며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 보며 사이드 미러.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아,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 알았어. 아빠 뉴진스 멤버 딱 5명인데 우리 5명이야. 우리 딱 서서 우리 뉴진스. 아니 근데 잠깐만 있어. 야 니네가 잘 몰랐는데 아빠가 학교가 무슨 과야? 아빠가 학교가 무슨 과야? 예술과? 방송연예학과야. 맨날 바꿔 오빠. 아 언제 또 미술과라고 했나 봐요. 방송연예학과이기 때문에 내가 또 뮤직비디오의 감독을 또 해봤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씬들이 몇 개가 있는데 우리가 패러디를 한번 해서 우리가 제목 사이드 미러. 어? 에? 에? 그럼 감독해봐 한번. 진짜? 그러면 감독은 누구? 아빠. 안녕하십니까? 정 프로덕션의 정 감독입니다. 바로 벌써 슛 들어갔어요. 니네가 정겹게 여기서 친구를 친하게 가고 뒤로 걸어가는 뒷모습이야. 정 엔터테인먼트에서 만든 뉴진스 아닌 뉴정스 디토 패러디 과연 준비, 어떻게 탄생할까요? 가만 있어 준비. 아 가만히 있어. 진짜 너무 좋아. 그럴싸해 벌써. 아니 너무 잘하는데요 아이들이? 세상에. 세상에. 아 너무 좋아. 내려가서 이제 자전거 씬.
자전거 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씬은 여기입니다. 여기서 여기로 내려오는 걸로.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여기서 딱 밀면서 오다가 팔을 피는 장면. 이 예쁜 장면.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전거 씬인데 아니 저희가 저 예산이기 때문에 싱싱카로. 아 누가 자전거를 기쁨으로 바꿔줘. 자, 자전거 대신 싱싱카 갑니다. 아 이거 좋았습니다. 하면서 번숙이 더 숙였다가 이렇게 튕기는 겁니다. 자, 큐! 왜요? 다시. 이거 아니라고. 하면서 점점 커져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튀김이 있다가 팍 펴야 된다니까. 왜? 디테일 어우 장난 아닌데요? 아까 저기 머리가 날아갔어요. 머리가 화면에서 없어졌어요. 아 진짜 나 이거 언제까지 타야 되는데. 다시요. 자 갑니다. 이제 마지막. 아 이런 아빠 어디 없습니다. 그죠? 정말 쉽지 않아요. 저러기. 다시요. 우리 뉴저스 힘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춤 추셔도 돼요. 아무나. 좋아. 오늘 수현이 새하얗게 불태운다 정말. 오케이 됐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자 드디어 디토를 가장한 사이즈 미러 뮤비 완성됐습니다. 정 스필버그가 연출한 뉴저스의 사이드 미러 함께 보시죠. 사실 재탄생보다 새로운 탄생한 느낌이네요. 아 너무 좋다 진짜. 네 그럼. 응? 앉아. 오, 그 놈의 머리는. 항상 완벽한 한컷을 위해서. 야 밑반찬이 이 정도면 대박인 거 아니야? 우와. 어? 너 쌈장인가? 아, 저 털어먹이였구나. 귀여워. 아, 천나비랑카는 처음 봤나 봐. 야, 바로 먹어봐요. 먹을 줄 알아? 어 맛있어 이거. 여기다 소금 찍어 먹으면 이거는 신선해야 먹을 수 있는 거. 맛있지? 진짜 맛있어.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없네요. 보통은 비주얼만 보고 싫어할 수도 있는데. 나는 간은 못 먹어. 와 먹네 수현이. 먹고 있어. 와 대박. 어때? 간 괜찮아? 아니 이거. 어. 와. 최고다. 난이 생간까지. 나쁘지 않아. 완전 신선해. 대단해. 그러게요. 깨고 잠깐만 줄게. 아우 배고파. 그쵸 형 누나들 맛있게 먹는 거 보니까 하늘이도 배고프죠. 아우 맛있지? 잘 먹네. 고생했어. 진짜. 춤을 고르지도 않고. 힘이 막 솟아나죠? 아빠. 어? 아빠. 어? 아유 수아야. 야 수아가 아빠를 또 이렇게 또 챙겨드리네. 주문하셨는데 네네네. 거기에 작업을 납치거든요. 이거 네, 이거 보여주셔야 되니까. 오다면은 입맛이 남다른 것 같아요 진짜. 납치 먹는구나. 하나 짜잔. 그럼 안 잡아도 되지. 이게 살아있는 거야 지금. 지금 잡은 거. 와 하늘이 용감해. 거의 촉감놀인데요 지금. 이게 봐봐. 야 대박. 얘 되게 좋아한다. 진짜 좋아한다. 그러게요. 물었어. 네? 물었다고요? 물었어. 진짜? 물었어. 정말요? 어우씨 이게 물었어. 진짜 물었어. 왜 그래. 물었어. 왜? 왜야? 하늘이도 버럭하잖아요. 응. 성우 아빠. 안 문다고. 생고기요? 뭉튀기. 자 드디어 메인 요리 뭉튀기가 등장을 합니다. 제범이 눈 커졌는데 수현이도? 도대체 뭐지? 고기 빛깔이 이야
이게 대구 가면 꼭 먹어야 된다네요. 대구의 신미 중 하나라는 뭉튀기. 얘 오남매들 입맛에도 잘 맞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이건 또 뭐예요? 이 양지머리 오드레기라고 소 힘줄인데요. 먹으면 오도독 오도독하대요. 박수 한번 주세요. 대구의 맛으로 거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아, 공중 돌아. 공중 잘 돌아야 돼. 고기는 생고기가 찰진 정도로 보여주겠습니다. 어머, 어머. 뭐야? 안 떨어져. 놀랬어. 단 한 번 더. 아, 그렇구나. 찰지구나, 저렇게. 수아가 약간 입맛이 까탈스럽잖아. 먹어봐. 어때? 되게 맛있다. 되게 맛있어? 육회하고 되게 맛이 다른데 되게. 육회랑 달라? 비슷하면서 달라. 뭉치기가 되게 고소하다. 야, 수아가 저렇게 말하면 진짜인데. 와, 찐이죠? 아, 진짜, 와. 되게 맛있다. 되게 맛있어? 오, 수연이 맛 평가 기대돼. 네. 요즘에 슈돌에 맛 분석가잖아요. 이 집은 훨씬 탱글탱글하고 쫄깃한 면이 훨씬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이 소스의 매콤함과 달콤함이 이 바삭바삭한 치킨의 조화를 딱 도와주는 느낌. 원래 짬뽕이 면이 굵거든? 근데 여기는 면을 되게 작게 만들고 더 칼칼한 맛이. 설명이 남달라요, 진짜 수연이는. 과연 오늘은? 궁금하다. 어떻게 평가해 줄지. 육회가 부드러워. 육회는 부드럽고. 그다음 육사시미는 원래 약간 질기거든? 약간의? 되게 쫄깃쫄깃하고 부드러워. 약 싸우고 있는 거야. 어? 싸우고 있어요, 약간 저기서. 싸우고 있다고? 입안에서 약간. 아, 누가 이겼나 너무 궁금해서 이거 먹으러 가야겠다, 진짜. 이거 입안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궁금해. 뭉탱이가 그렇게 맛있어? 응. 야, 뭉탱이 좋아하는 초등학생은 진짜 너네밖에 없을 거야. 와. 하늘아, 너도 빨리 커서 이거 먹어. 나도. 어이, 맛있게 먹어. 형 누나들이 앞에서 너무 맛있게 그게 먹어요. 식감이 예술이다. 다음 거 왔나? 와, 다 먹었어. 이건 거 다시 보자. 육회하고 뭉탱이 중에 어느 걸 선택해? 하나만 시켰대. 뭉탱이. 뭉탱이로 넣었어. 뭉치기. 야, 그래도 육회보다 뭉치기가 맛있었나 보다. 너는 뭐 줘? 김이 좋아? 아니면 야채가 좋아? 야채, 김. 하늘이 또 행복한 고민에 빠졌네요. 모르겠대. 왜 저래? 모르겠대. 에이그. 자기 모르겠대. 울산이 새로워집니다. 새로운 도전과 열정으로 앞서갑니다. 울산이 위대해집니다. 산업수도의 영광이 더 크게 빛나는 글로벌 도시가 됩니다. 울산이 꿈의 도시가 됩니다. 젊음의 활력이 넘치는 도시. 자연과 도심이 공존하는 도시. 꿈의 도시 울산.